보니까 정말 이제 다시는 망하지 마시려고 저희가 이번에는 비법 퀴즈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름하여 투자의 신 세 바퀴 비법 퀴즈! 자본금보다 더 중요한 성공 원칙이 있다? 이 비법 하나면 레스토랑 대박난다! 한국 사람 이거 하나는 고쳐야 한다. 저게 미친다. 고객을 미치게 하는 투자 비법이 지금 공개됩니다. 자, 오늘 비법 문제를 맞추신 분께는요, 세 분이 준비하신 선물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박미 씨는 아마 큰 선물 주실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먼저 박미 씨 문제부터 풀어볼 텐데, 200억 부자가 되는 비법이 뭔지 박미 씨 퀴즈 문제 주세요. 700만 원에서 200억 자산가 된 박미의 3단계 투자 비법. 이것을 아껴라. 이곳을 읽어라. 하트 뿅뿅뿅 하지 못할 거라면 당장 때려치워라. 자, 이 세 가지를 맞추셔야 됩니다. 자, 다 맞추셔야 됩니다. 세 가지가 다 달라요? 자, 네, 다 달라요. 세 가지를 맞추셔야 돼요. 자, 좀 시간을 드릴게요. 이걸 아껴라. 아껴라. 이걸 읽어라. 이걸 하지 못할 거면 당장 때려쳐라. 아, 어렵다. 아니, 근데 못할 아껴라.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자세히 생각해보세요. 이야기 도중에 좀 어느 정도 나온 것들도 있어요. 네. 네. 쓰신 분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다 쓰신 분 볼게요. 홍석천 씨. 저는 일단 뭐 시간을 아껴라 할 것 같고요. 정보. 흐름을 읽어라. 그러니까 흐름이나 네. 무슨 정보 이런 걸 읽어라고. 그다음에 유지하지 못할 거면 바로 때려쳐라. 아, 계속 갖고 있어봐요. 계속 갖고 있어서 손해가 커지니까 그게 유지하지 못할 거면 바로 스톱해라 이런. 주영우 씨 한번 보죠. 잔돈을 아껴라. 예. 잔돈을 아껴라. 그거 좋다. 왜, 왜요? 어, 만 원짜리 내고 이렇게 잔돈 받을. 저 잔돈을 안 아껴요. 아, 잔돈푼을 아, 무시하면 안 되지. 어디 있는지 모르게 저는 처리해서 잔돈도 귀한 줄 알게 잔돈을 아껴라. 두 번째. 유행을 읽어라. 3번은 자기 업계에서 1등을 하지 못할 거면 당장 때려쳐라. 이야, 야, 주영 씨 좋은데요. 예, 주영 씨 좋아요. 김준희 씨 보죠. 네, 시간을 아껴라. 신문을 네. 읽어라. 목숨 걸고 그 일에 몰입하지 못할 거라면 당장 때려쳐라. 때려쳐라. 아, 그 일을 목숨 걸고 해야 된다. 네, 어, 그래요. 지금 뭔가 비슷한 답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있어요. 사유리 한번 볼까요? 저는 돈을 아껴라. 신문 읽어라. 목표를 없으면 안 돼요. 절대로 목표 필요해요. 오, 목표. 네. 오, 다들 그럴 듯해요. 네. 김지선 씨. 네. 첫 번째가 친척 용돈이나 뭐예요? 부모님께 드리는. 처음에 장사가 조금 되잖아요. 그럼 이게 돈에 수중에 돈이 생기면 막 풉니다. 본인 얘기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두 번째 읽어라. 사람을 읽어야 돼요. 뭘 원하는지. 그렇지. 그리고 세 번째 화장실 청소. 아? 주인이 이걸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 진짜? 아. 그럼요. 아. 그러니까 정말 주인이 제일 밑바닥 일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요. 아, 얘기를 듣다 보니까 다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럴 듯한데요. 어쨌든 정답이 세 개다 보니까 두 개 네. 이상 맞힌 분들께 네. 저희가 박미 씨가 오. 선물을 드릴 겁니다. 자, 먼저 무엇을 아껴라? 박미 씨, 무엇을 아껴라? 저는 일단 뭐 시간을 아껴라. 친척 용돈이나 뭐예요? 부모님께 드리는. 처리해서 잔돈도 귀한 줄 알게 잔돈을 아껴라. 네, 다 좋은 말씀들 해주셨고요. 네. 첫 번째 저는 네. 푼돈을 아껴라. 푼돈을 아껴라. 돈 아껴라. 돈 아껴라. 돈 아껴라. 돈 아껴라. 자, 두 번째는 진짜 돈도 맞은 거죠. 네, 푼돈을 무엇을 읽어라? 흐름을 읽어라. 아, 신문 읽어라. 사람을 읽어야 돼요. 뭘 원하는지. 그 다음에는 뭐에 시대를 거스르지 않게 꿰뚫고 있어야 되냐면 정보를 봐야 돼요. 그렇죠. 정보. 신문. 정보. 정답은? 신문이죠. 신문을 읽어라. 어, 이경희 씨. 이경희 씨, 사유리 씨. 사유리 씨. 마지막은요? 목숨 걸고 그 일에 몰입하지 못할 거라면 목표를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1등을 하지 못할 거면 당장 때려쳐라. 네 번째는 기다려줘야 돼. 인내하지 못할 것이면 때려쳐라. 정답은 인내였습니다. 아, 지금 보니까 두 개 맞추신 분이 사유리, 이경혜 씨. 또 있습니까? 예. 없어요. 자, 두 분께는 박미 씨께서 선물을 직접. 네. 자, 두 분 가운데로 뭐예요? 선물. 어떤 선물이에요? 아,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박미 씨가 아파트 키 같은 거 주는 거 아니야? 네? 저기 뉴욕에 오시면 어? 누구든 그 제 집하고 먹는 거 자는 거는 제가 프리로. 이게 사용권인가요? 네. 몇백억씩 버시는 분이 왜 푼돈을 아껴요? 이게 좀 특이한데요? 저는 지금 몸에 뵌 게 큰 돈은 잘 씁니다. 큰 돈은 10억, 20억.
투자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큰 돈은 잘 쓰고 적은 돈, 푼 돈은 저는 뭐 커피든 뭐든 하루에 뭐 먹는 거 리필해서 먹고 컵도 뭐 옛날에는 50원씩 받는데 한국에 있을 때 제가 그 컵잔을 모은 게 참 일화였는데 그건 저의 습관적인 일이지 그걸 꼭 굳이 그러니까 아끼는 게 몸에 배있어요. 비슷한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도 아직 전 자동차 면허증을 안 땄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연예인이 다 차사치를 하는 거예요. 맞아. 제가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차 시작하면 이쁜 거 좋아하니까 금세 또 사치하겠구나 싶어서 그렇지. 전 면허증을 아예 안 따고 그냥 지하철, 버스, 촬영장 갈 때도 촬영장 버스 얹어 타고 가고 뭐 일할 때만 매니저가 차 몰고 다니고. 근데 저기 성대현 씨는 네. 푼돈을 안 아꼈죠? 푼돈이 없어요. 푼돈이라는 건 모르겠죠. 막 쓴 거야. 박미 씨는 워낙 아끼는 습관이 몸에 배어서 옛날에 집에 도둑이 들었던 적이 있었다면서요. 네, 저는 도둑을 두 번 맞았는데 처음에 도둑 맞았을 때 저희 집에 들어와서 가져갈 게 없어서 그 중학교 졸업 때 받은 반등되는 금반지를 가지고 갔고요. 너무 화가 나는지 화장대 위에다 잘 먹고 잘 자라. 실화예요. 대박. 자, 두 번째가 신문을 읽어라요, 박미 씨. 네. 신문 매일 보세요? 저는 신문 요즘은 인터넷으로 봐요. 요번에 양도세를 면제해준다. 요번에는 취득세, 등록세가 없다. 거기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그 30% 이상씩 남기고 안 남기는 거에 흔들림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많이 봐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비즈니스 중에 장소입니다. 장소. 로케이션. 네, 로케이션. 장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고르셔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장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게 비즈니스를 할 때 돈만 많다고 비즈니스를 다 하면 누구든지 다 떼돈을 벌습니다. 그래서 돈도 많아야 되지만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물건을 어떻게 바잉, 살 것이냐. 그다음에 어디다 놓고 팔 것이냐. 예, 이 파악을 잘해야 됩니다. 그럼 인내 얘기하셨는데요. 인내. 물론 인내가 제일 중요하겠지만. 인내는 아까 홍석천 씨 예를 이그잼플 들자면 이분은 아까 굉장히 실패가 많았다. 그러나 10년 동안 자기가 의지로 밀고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 저도 마찬가지지만 트렌드가 굉장히 바뀌기 때문에 가장 돈이 많이 드는 일이 자동차 바꾸는 일이에요. 그래서 차는 없이 갔다는 게이 사람의 그 성공 케이스 중에 내가 가장 좋은 점으로 아까 봤고요. 네, 이게 네. 한국 사람들 성질이 급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때려쳐 이거 아니야. 그리고 이거 내가 사기당했어. 기다려라. 10년 정도. 뭐든지 10년 정도를 놓고 봐야지 성질 급하게 뭐 2년 있다 때려치고 이거는 별로 좋은 일들이 아니고 백발백중 100% 망합니다. 10년을 기다려라. 예. 잘하셨네요. 예. 17년 된 땅이 있는데 더 기다려야겠네요. 안 되더라고요. 잘 못 샀나 봐요. 땅은 예. 어디 무슨 저 간척지 샀어요? 예, 예. 썰물 들어오면. 자, 이번엔 홍석천 씨 그런 문제를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홍석천 씨는 어떤 문제를 내줬을지 문제 주세요. 네. 홍석천이 레스토랑을 7개 낸 비결은 이것 때문이다. 7개씩이나 낸 그 비결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이에요. 이거. 자, 이거. 자, 쓰세요. 홍석천 씨하고 잘 맞는 문제 같아요. 그래요? 그래요? 자. 홍석천 씨 레스토랑을 가본 분들은 아마 조금 저는 가봤는데 알겠어요. 인맥. 아무래도 뭐 아는 분들이 많고 지인들이 좀 많이 각계 분야에 많이 있다 보면 아무래도 초반에 손님 몰이가 되잖아요. 바람몰이. 그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인맥? 사실은 홍석천 씨 인맥이 엄청나죠. 엄청나죠. 다유리. 게이 친구들. 네, 게이 친구들이 말이도 많고요. 전 왜냐면 게이 사람들이 되게 정보를 잘 알고 인맥도 많고 되게 말이 더 많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재미있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그렇지 않아요? 홍석준 씨. 네. 뭐. 사유리도 저 그런 친구도 있어요? 네, 게이 친구 많아요. 조영기 씨 입단속 나왔네요. 네, 이 어차피 홍석천 씨니까 연예인들이 많이 도와주러 가잖아요. 뭐 유명한 뭐 연기자가 왔다, 뭐 가수가 왔다 이렇게 하면 천막을 쳐준다는 분 뭐 이렇게 뭐 막아준다는 놈 맞아 하는 거지. 저 중요해요. 그거 굉장히 주영 씨 가게 두 번 갔는데 두 번 갔는데 매일 온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두 번 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잘해주는 거예요. 박은지 씨 제가 진짜 자주 갔거든요. 친구들하고 잘생긴 겁니다. 남자 종업원. 아 왜요? 네. 있어. 정말 월등하게 너무 잘생겼고 다 모델급이에요. 그래서 더 자주 가시고 서비스도 너무 좋고 종업원들이 자주 가셨죠? 그런 것 같긴 해요. 이상용 씨, 낙천적 성격은 뭐예요? 저 지금 두 시간 만에 말합니다. 예. 아, 국방 선생님 안녕하세요. 잘 내다가. 왜? 본인이
낙천적 성격. 네. 이 낙천적인 것은 우리 용석현 씨가 일곱 번을 했다는 것은 일곱 개. 구비 구비마다 일곱 구비가 있는데 그걸 넘기려면 성격이 이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아, 네, 아이 뭐까지. 이상용 씨도 낙천적이시잖아요. 저는 너무 낙천적. 그죠? 네, 그래서 나 이것이 우리 홍 사장의 일곱 번의 비결이 아닌가. 아니 우리 BAP 용궁. 저 진짜인데요. 친화력. 아 네. 석천이 형 잘 알아요? 아니요 오늘 처음 뵀습니다. 근데 앞으로 자주 알자. 도전한다. 근데 친화력일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 뭐지 하시는 거 들어봤는데. 왜 떨어요? 떨지 마요. 네. 네 그 일을 하실 때. 쟤는 고만. 고만 또 시작이다. 네 일을 하실 때 굉장히 이제 즐기시는 거 즐겨서. 네. 이 가운데 정답이 있습니다. 있어. 이거 자. 정확한 정답이 나왔어요. 정확한 정답이 있습니다. 자 과연 누가 홍석천 씨의 선물을 받아갈까요? 정답 공개해 주시죠. 홍석천 씨. 뭐 유명한 뭐 연기자가 왔다, 뭐 가수가 왔다 이렇게 하면 다 모델급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더 자주 가시는 거예요. 넘기려면 성격 이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정답은 잘생긴 종업원입니다. 가지 비결이 있는데 너무 감사한 게 지금 다 나왔어요. 사실은 굉장히 정확하게 다들 보셨는데 제 여러분들이 저를 봐주신 게 이런 반응이라는 게 전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저희 가게 굉장히 독특한 시스템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특이한 게 저 잘생긴 종업원을 제가 쓴 게 다른 집은 모르지만 레스토랑은 여성 고객을 좀 타겟을 해야 돼요. 맞아요. 그랬을 때 여자들 위주로 가야 되는데. 조금 잘생긴 친구들 해주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거기다 남자 손님은 삼겹살, 순대 뭐 이런 거 곱창 먹지 그냥 남자들끼리 레스토랑 잘 안 와요. 절대 안 여자가 끌고 와요. 맞아.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여자의 마음을 공략을 하는 데는데 그중에 하나가 저 잘생긴 종업원들을 써봤더니 대박이 났었죠. 근데 그 잘생긴 종업원들이 오히려 막 너무 막 살갑고 이러면 좀 거부감이 있는데 네. 굉장히 시크해. 그러니까 네. 친절한 게 아니고 친절한데 굉장히 시크한 무심한 듯 친절해요. 네. 하지만 친절한 건 그러니까 괜히 그건 미친다. 내가 저 사람 마음을 뺐다 싶고 이겨낼 수 있으면 그러니까 저희 유부녀들끼리 앉아서 어디를 가잖아요. 그러면 종업원이 너무 잘생겼어. 근데 눈빛도 안 주고 일할 거 딱 하고 이제 정중하게 딱 하고 갈 때 뒤에서 아줌마들이 한마디 하죠. 뭐라고요? 저게 미친다. 근데 사실은 저희 가게에 처음에 대박이 난 이유가 처음에 오픈할 때 정말 그림 같은 애들이 있었어요. 무슨 연예인인가 여기 막 이런 걸 애들을 딱 해놓고 테라스 문을 딱 열었는데 지나가는 손님들이 애들이 이렇게 유니폼 입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머 그런 소리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끊임없이 들어오셨어요. 끊임없이. 잘생긴 애들은 다 서빙 보고 우리 같은 애들 불려패서 막 들어온다던 말. 튀기고 막 연탄까지 다 불려패서. 주방에서 못 나와 주방에서. 주방에서 같은 지랄 기름 튀기고 막 나오려고 얼굴을 막 밀어서 돌려오고 하고. 잠깐만요. 평생 서빙 보는 게 소원이었다 내가 지금. 은지 양 선물 받아야죠. 아, 예.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건 레스토랑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뭡니까? 똑같은 업종은 안 하죠?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그럼 지금 뭐뭐 해요? 저는 태국 동유가. 그리고 태국 중국 그리고 일식 그리고 멕시코 이탈리아 지중해 뭐 이렇게 뭐 지중해 치킨까지 지중해 판도리다.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제 성공 비법 중에 제가 즐기는 건데 사람 좋아해서 즐기고 싶은데 여기 저기 멀리 제 가게가 있으면 저를 보러 오는 사람들한테 제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돈보다도 즐기고 싶은데 이 사람들한테 오늘은 태국 음식도 먹이고 싶고 이 사람한테 이탈리아 피자도 먹이고 싶고 일본 음식도 먹이고 싶고 이런데 그렇게 하면 자주 올 수 있잖아요. 입도 안 물리고 그래서
한 두 다리 건너서 집에 하나씩 하나씩 세운 거를 저는 이제 돈보다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고요. 좋습니다. 아, 지금 네. 저희가 잘 되는 분들 얘기를 들었는데 자, 지금부터는 김지현 씨 퀴즈를 푸시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좀 배우시기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김지현 씨 문제는 네. 네. 각자 동네 이름 외쳐주세요. 주걱 네, 드시면 됩니다. 김지현, 잠깐 아, 죄송한데 수 있어, 수 있어. 만약에 맞추면 김지현 씨 뭘 줘요? 마음이요. 네, 네, 네. 뭐 줄 게 없잖아, 솔직히. 김지현의 경험담을 드립니다. 아, 예. 자, 김지현 씨 문제. 주세요. 김지현, 매달 6천만 원 손해본 이후 베스트 3나. 자, 정답. 1위부터 5위까지를 맞히면 됩니다. 홍석천 씨. 본인이 술을 너무 좋아한다. 정답입니다. 맞죠? 맞죠? 2위예요, 2위. 손님한테 판 술보다 내가 먹은 술이 더 많아서. 이게 2위라니. 한잔더 하나! 네, 사유리. 잠시만요, 사유리. 바지 사장. 아니, 사유리. 아니, 어디서 배운 거야? 저러면 어디서 배워요? 어디서 못된 거 하면 어디서 배우지 말아요. 자, 정답. 안무 수치형 병. 귀가 얇아서. 귀가 얇아서. 정답입니다. 1위에 있습니다. 1위에 팔랑귀. 아, 1위에요? 1위에요? 아까 다 나왔던 얘기예요. 오케이. 자, 지상렬. 손님과 잦은 싸움 때문에. 아니. 좋다. 아니, 좋다. 그럴 수 있어. 잠시만요. 혜련. 조혜련 씨. 손님과 사겨서. 아, 아니에요. 김기정 씨. 그럴 수 있지, 싸움 때문에. 자, 정답. 음식에 차별이 없어서. 아, 그쵸. 잠깐만요. 특별한 게 없어, 메뉴가. 정답입니다. 지금 나온 얘기를 다 들어오면 김지현은 지금 다들 왜 한 거야? 큰일 났어. 손님을 차별하고 손님이랑 사귀어서 보니까요 되게 모질하게 아니 근데 손님보다 술도 많이 먹었어. 아, 그거는 또 이제 뭐냐면요. 좋은 와인이 있을 때는 아, 맛을 좀 보고 싶은 거예요. 다 먹어보는 거예요? 아니죠. 그냥 한 잔 줘봐. 그래서 딱 먹어봤는데 아, 맛있는 거예요. 그러다 한 잔 또 먹게 되고. 아니 그럼 저랑 정준하 씨랑 오픈날 갔었어요. 근데 왜 와인 와인바길래 한 새벽 1시 반에 간 거예요. 장사가 잘 된 거야, 그러니까. 네. 근데 저 지현아, 친구니까. 지현아, 네. 이거 와인 있니? 했더니 전 술 취해가지고 이제야 위스키 마시면 안 될까? 와인바에? 위스키 마시면 자기가 다 마신 거야. 자기가? 자기가 다 마신 거야. 저기 돼지 귀살이랑 위스키 마셨어요. 진짜요? 오픈날 제사 진행 돼지 귀랑. 그래야지 연예인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하면 아니 뭡니까? 다 잘 되는 줄 알아요. 셀프로 회사 먹으려고. 네. 그러니까요. 저도 그게 모질랐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특별한 메뉴가 없었던 거는. 아 그거는요. 제가 아 지금은 사실은 아유, 자꾸 술래가 나와서. 아 근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김지현 씨가 성격은 참 좋은 게 네. 자기 망한 얘기를 저렇게 즐기게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성격 좋네. 민수가 붙었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메뉴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저도 이제 치킨이 있어요. 치킨이 있는데 뭐 태국식 치킨 있고 모로코 치킨, 뭐 이탈리아 치킨, 프랑스 치킨이 다 있어요. 이거를 제가 개발해서 딱 만들어놨는데 손님들이 처음에 치킨 주세요 하다가 메뉴에 여러 가지 치킨이 있으니까 어? 재밌다 그러더니 하나하나 이렇게 시켜 드시면서 아 잠깐만요. 홍석천 씨 잠깐만. 지금 김지현 씨가 지금 그거 할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제가 버릇이 뭐가 생겼냐면요. 만약에 장사 잘 되잖아요. 그러면 이러고 쳐다보다가 친구한테 하루에 매출이 얼마일 것 같아 물어봐요. 계산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평수에 이 정도 속도면 계산이 나오는 친구가 있어요. 물어봐요. 그래서 왜? 또 하려고? 그러면 아예 공부 이러고 넘어가는 거지. 공부를 제발 끝냈으면 좋겠네요. 아 나오네요. 버스. 네. 버스 나오네요. 지금 얘기 들어봤는데 한번 도전해볼 만해요. 또요? 오히려 실패가 되게 많기 했으니까. 때문에 경험도 많고 알고 있는 게 많아요. 천방지축인 게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렇게 그 멘토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한테 그 강력하게 자기가 뭘 하기 전에 그 사람의 그 얘기를 듣고 시작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현 씨, 비행기표 끊어서 언니한테 가서 네. 배우라고. 그래요, 많이 배우세요. 언니 이제 가방 들고 다니면서 배우라고. 그래서 기회 중대잖아 지금. 더 이렇게 정말 공부하기 전까지는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돈을 버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김지현 씨가 비싼 돈 내고 수업하신 거를 저희가 이제 공짜로 배웠으니까 그렇죠. 혹시라도 장사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참고 삼아서 절대로 그렇습니다. 사업 망하시는 일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좋은 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